안녕하십니까. 스미레의 우루 챌린지입니다. 스미레 초단이 오늘은 서봉수 구단에게 도전합니다. 김영상 구단과 함께 하시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스미레 초단이 지난주 이 경기에서는 첫 승을 거뒀습니다. 이제 자신감이 좀 올랐을 것 같은데요. 자신감도 많이 생겼을 거고, 네. 이제 1승을 했기 때문에 부담감도 많이 이제 떨쳐버릴 수가 있어서 네. 훨씬 더 좋은 내용의 바둑을 둘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제는 조금 더 힘을 빼고 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경기하는 이 상대가 4명 중에 가장 버겁지 않을까 생각들거든요. 네. 백전 노장이잖아요. 네.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동안 제일 많이 이긴 기사 중에 넘버 3 안에 들고 네. 또 이제 프로 기사 생활도 거의 뭐 50 좀 몇 년이죠? 50년 이상 했죠. 그렇죠. 지금 70년도 입단을 했으니까 이제 50년이 됐네요. 가장 경험이 많은 기사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스미레 초단 입장에서는 버거운 상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스미레 초단에 좀 존경하는 기사 중 한 명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럼 먼저 스미레 초단 네 명의 어떤 선수들과 대결하는지 화면으로 살펴보시죠. 스미레의 오로 챌린지입니다.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오후 1시에 시작합니다. 이제 3주차 접어들었고요. 한 경기당 3번 승부를 펼칩니다. 승패 상관없이 3번 경기를 하게 되고요. 각자 10분이 주어지고 40초 초읽기 3회입니다. 네, 이제 4경기 중에 2경기가 끝이 났습니다. 첫 경기와 두 번째 경기, 김채용, 선우욱 선수와 만나게 되면서 0-3. 첫 경기 결과는 좋지 못했습니다만 이 경기에서는 한 판을 건졌고요. 네, 첫 경기는 내용만 좋았고요. 네. 이 경기 때는 이제 내용도 그럭저럭 괜찮았고 또 승리까지 거두었습니다. 네, 아주 흥미진진했던 내용이었고요. 이제 3경기와 4경기 서봉수 구단이 준비를 하고 있고 이를 이어서 정유진 초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됩니다. 서봉수 구단이 스미레 초단의 나이를 듣고 굉장히 놀라했어요. 네, 서봉수 구단이 지금 한국 나이로 68세. 네. 본인은 69세라고 자꾸 주장하는데. 근데 이제 스미레 초단이 네. 이제 11살, 12살이잖아요. 우리나라 12살. 네. 일본 나이로 이제 만 11살인데. 할아버지하고 손녀의 대국이에요. 근데 게다가 뭐 서봉수 구단이 바둑 입문했을 때 나이보다 더 어리죠. 서봉수 구단은 프로 기사 중에서 제일 늦게 입문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네. 아무튼 손녀딸보다 더 어린 스미레와의 대국이 아주 부담스러울 겁니다. 하지만 또 이 경기를 잘 봤다,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각오를 밝혔는데요. 아, 서봉수 구단이 네. 뭐 이런 대국 말고도 그냥 저희들이 보통 후원사들하고도 대국 많이 하잖아요. 네. 제일 불안불안하고 위태위태한 기사가 서봉수 구단이에요. 네. 바둑판에 있는 네. 모든 돌을 다 잡아버릴 때도 있고 해서 네. 예전에 사고도 몇 차례 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절대 져줄 일이 없어요. 절대 봐주지 않겠다는 소감을 남겼고요. 자, 오늘도 최선을 다할 것 같습니다. 3경기 1국입니다. 과연 어떤 내용이 펼쳐질까요? 지금부터 함께하시죠. 스미레의 오로 챌린지입니다. 3경기 1국 시작합니다. 네, 이미 경기를 치렀던 선우 구단은 1승 정도는 꼭 했으면 좋겠다 응원을 보내왔어요. 선우욱 구단이 한번 졌잖아요. 물론 네. 이제 인터뷰할 때 얼만큼 잘 두나 한번 실험을 해보려다가 아, 역전패를 당했다. 예, 네. 예. 그랬는데 아무튼 결과는 한 판 졌으니까 서봉수 구단도 한 판쯤 지면 이제 선우욱 구단 좀 체면이 살아나잖아요. 위로가 되죠. 상대적으로. 네. 서봉수 구단이 이제 인터뷰를 했잖아요. 사전 인터뷰를 했는데 네. 곰론을 펼쳤어요. 곰론. 제주와 함께 나왔던 이야기인데요. 제주 있는 여우보다 노력하는 곰이 되라 이제 그런 예. 서봉수 구단도 제가 볼 때는 이제 곰 노력이 많이 받쳐졌을까요? 바둑 시작한 지 한 5, 60년 이렇게 됐을 텐데 예. 지금도 엄청나게 열심히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도 국가대표팀 가면은 손잡벌 되는, 손주벌 되는 후배 기사들한테 계속 물어봐요. 체면을 생각하는 것보다는 계속 좀 굽혀서 많이 질문을 하는 스타일이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학교 다닐 때 불치하문이라는 사자성어를 배웠잖아요. 딱 서봉수 구단이에요.
누구나 만나면 그냥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봐요. 그렇습니다. 자, 예전에는 이제 이게 늘어서 이게 눈사태 정석이라고 하잖아요. 네. 이건 이제 작은 눈사태 정석이라고 하잖아요. 요즘에 AI는 이 형태에서 여기 바로 젖히라고 하더라고요. 이쪽을 두더라도 밀고 지금 이게 늘면은 이게 지금 축입니까 아닙니까? 화점이면 원래 축이 아닌데 네. 소목이면 축이라는 거거든요. 옛날에 제가 공부했을 땐 축이었는데 역시 축은 여전히 축이네요. 그래서 이걸 두면은 여기를 끊을 수가 없어요. 단수치고 이을 때 이렇게 치고 몰고 나가면은 네. 요 그 좌상기의 흑돌이 화점에 있으면은 문제가 없는데 지금 소목이기 때문에 이건 지금 축이라 안 됩니다. 축이 예, 축이에요 맞나요? 지금. 예, 한번 나가 볼까요 끝까지? 좀 오래 걸리긴 하지만 한번 쭉 끝까지 나가 볼게요. 제가 알고 있기는 화점이면 축이 아니고 소목이면 축이라는 거예요. 이랬는데 축이 아니면은 제가 예, 엄청 아, 좀 그렇네요. 예, 엄청 좀 창피할 것 같긴 하지만. 축이 되는 예, 예, 것 축이죠? 같네요. 축이죠. 이제 네. 좀 보이죠. 예. 가까스로 한 칸 차이로. 뭐 더 이상은 안 해보겠습니다. 네. 자, 축이 되기 때문에 그럼 흑이 다르게 둬야 될까요? 일단 흑은 여기 넣는 건 확실하고요. 여기를 할 때 이걸 두고 만약에 밀었는데 끊질 못하고 그냥 늘거나 하면 이거는 백이 아주 좋습니다. 그냥 잡히는군요. 예. 여기 또 붙이는 네. 맥이 있어서 두 점을 제압을 할 수가 있죠. 이거는 백이 압도적으로 우세하고요. 늘고 밀 때 호구를 쳐야 돼요. 옛날에 이제 저희들 어렸을 때는 기억나시죠? 네, 정석이 서로 세력이 네. 생기는 이렇게 서로 빵 따내하고 예, 네. 이런 예, 형태가 있었는데 옛날에는 지금은 어느 한쪽이 좋다는 결론이 난 건가요? 요즘에 이 형태 못 본지는 한 10년은 무조건 넘은 것 같고요. 된 것 같습니다. 예, 20년 정도 된 것 같거든요. 제 느낌에는 이게 백이 좋을 리는 없을 것 같아요. 원래 백기였는데. 똑같이 한쪽 세력이 좋고 이 집이 누가 많은지도 모르겠고 네. 요즘 없어진 옛 정석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요즘에 다시 연구되고 있는 변화는 어떤 변화일까요? 여기서는 근데 둘 수 있는 게 역시 호구 말고 네. 둘 수 있는 게 있나요? 그냥 여기 끊었다가는 축으로 몰려가고 그렇네요. 바로 끝나고요. 이렇게 백이 바로 젖히는 것이 또 다시 요즘 유행을 하는 정석이었군요. 네. 저도 몰랐는데 네. 얼마 전에 인공지능 돌려보니까 나오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랬군요. 저는 얼마 전에 입단대회 심판을 보는데 어린 친구들이 이 정석을 쓰길래 고전 정석을 쓰는구나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군요. 네. 이 형태에서 네. 한 칸 높게 하고 밑으로 붙였을 때 치받고 젖혔을 때 백의 최선이 물론 이제 주변 배석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네. 어지간하면 여기 젖히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자, 백이 다르게 받았고요. 흙은 끊었습니다. 백은 이제 밑으로 칠 수밖에 없고요. 흙은 나갈 수밖에 없고요. 이때 밀어야 이제 되나요? 하나 늘어두고. 네. 늘어두고 밀까요? 그냥 잡으면 이건 또 여기가 선수가 돼서 일장일단이 있네요. 네. 이 백 두 점이 먼저 신랄하게 공격을 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백도 밀 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거의 뭐 외길이고 순간적으로 생각난 건데 붙이는 게 지금 이런 형태에선 잘 안 되는 거죠? 그게 반발할까요? 그냥 느는 게 네. 가장 보편적이고요. 그리고 밀고 늘 때 귀를 잡아야 되는 건가요? 바깥쪽을 둬야 되는 건가요? 여기선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서봉수 구단은 어떨까요? 이 경기 선홍욱 구단을 보면 꼭 유행하는 걸 따라가는 것보다는 본인의 기풍 대로 판을 짜 나갔는데요. 서봉수 구단은 그래도 인공지능도 좀 따르고 있다고 봐야 될까요? 본인이 그렇게 스스로 인공지능을 많이 해보진 않는 스타일이고요. 네. 자꾸 물어봐요. 기원에 나오면 후배 기사들 붙잡고 네. 납득이 될 때까지 계속 물어보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어지간한 거는 잘 알고 있죠.
그리고 또 워낙 또 판수가 많기 때문에. 네. 바둑은 또 뭐니 뭐니 해도 판수잖아요. 예. 그렇죠. 판수가 많아야 돼요. 그런 점에서 이제 서봉수 구단을 능가할 사람이 없죠. 한창 전성기 때는 1년에 100판 가까이 한 20여 년 이상을 그렇게 뒀으니까요. 아, 판수는 어마어마합니다. 공식 대국만 하더라도 2,800전 정도 되고요. 지금 이 귀를 지킨 네. 이유는 만약에 바깥쪽을 두면은 예를 들어서 이걸 단수를 치고 여기를 막으면 이게 이 돌이 지금 없는 상태예요. 이 예. 돌이 잡히니까 이제 나가야 되잖아요. 어딘가 나갔다고 치고 여기를 막으면은 예, 백이 세 수밖에 안 돼요. 흙은 이제 젖혀져 있기 때문에 네 수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귀를 받아뒀고 이 돌이 잡히면은 흙도 제법 두텁지 않습니까? 살리려면 요거밖에 없어요. 이렇게 붙이고 찌르고 단수를 치고 따낼 때 여기서 백이 바로 단수 치는 건안 됩니다. 이쪽을 패를 들어가고 다음에 우하기에 절호의 패감이 있기 때문에 네. 이거는 백이 안 되고요. 백은 단수를 치지 못하고 뚫고 나가야 예. 되겠고요. 여기를 뚫고 나갈 때 네. 흙은 이제 돌려야겠죠, 여기는. 여기까지는 돌려놓고 이쪽을 만약에 호구 치면 여기 단수 맞는 게 워낙 아픕니다. 또 여길 늘어야 되겠고요. 백도 이 정도 늘면은 흙도 한 요만치 둬서 이 정도면 그래도 어느 정도 얼추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백돌이 무거운 건 아닌 건가요? 물론 약간 무거울 수도 있지만 뭐 네. 이런 식으로 날개를 펼치면 흙도 그렇게 좋은 형태가 아니잖아요. 양쪽으로 네. 충분히 둘수 있어 보입니다. 아, 움직이는 손을 뺐네요. 뒷맛이 있는데요. 남겨두고 손을 뺐습니다. 어차피 흙이 후수로 제압하진 않는다는 뜻일까요? 아마도 그런 뜻으로 네. 보이고요. 스미레 초단이 저보다는 훨씬 더 인공지능 공부가 잘돼 있으니까 네. 여기선 굳이 움직이지 않고 손 빼는 게 낫다 이렇게 보고 있겠죠. 그래도 조심은 해야겠습니다. 흙이 하변이 계속 오게 되면 움직이는 뒷맛이 자연스럽게 없어질 수도 아, 있거든요. 두터워지면요. 네. 예, 그럴 수도 있죠. 자, 지금 똑같이 한 수씩 한 스물 몇 수밖에 안 뒀는데, 조금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네, 조금씩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그만큼 이제 이게 인공지능의 공부를 하느냐, 안 하느냐. 네. 그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인공지능의 힘이란 서봉수 구단 정도의 직관으로도 안 되는 건가요? 네, 지금 뭐 워낙 차이가 많이 나니까요, 네. 요즘에는. 좀뭐 2점 얘기도 나오고, 뭐 석점 이야기도 나오고, 뭐 넉점이면 이기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네. 그래서 얼마 전에 바둑TV에서도 이제, 바둑이죠? 우리나라에서 만든 네. 바둑이하고 아마추어 강자, 여류 강자, 그리고 이제 현유빈 2단? 네. 3단인가요? 예, 아무튼 신예 현유빈. 이렇게 뒀는데, 저 단은 보진 못했는데 재밌더라고요. 두면 둘수록 계속 지금 흰색이 더. 그렇네요. 초반은 스미레 초단이 확실히 앞서 나갑니다. 네. 하지만 서봉수 구단의 강점이 초반은 아니잖아요. 아, 서봉수 구단은 바둑이 네. 나빠지면서부터 이제 본령이 발휘되는 아. 스타일이에요. 바둑이 나빠져야 그때부터 이제 허리띠를 졸라매고 네. 더 열심히 두는 스타일이에요. 우상기는 백이 여기 하나 늘면은 이쪽을 아마 흙도 하나 받아줄 텐데 요거는 저라면 빨리 할것 같거든요. 어차피 이제 백이 반대쪽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이 교환은 당연히 흙이 나을 것 같거든요. 집으로 네. 워낙 크니까. 아니면 백이 늘었을 때 흙이 좀 높게 올라서게 되면 우변이 커질까 봐 그랬을까요? 그래도 뭐 여기에 흙이 막더라도 여기 네. 이렇게 들여다보는 거 있고 또 이쪽 다가서는 거 있고 또는 이제 이 선으로 들여다보는 뭐 이런 맞등도 있어서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우선 스미레 초단은 우상기는 이제 좀
가볍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좌측을 붙이고 늘었고 현재까지는 아주 잘 두고 있습니다. 축으로 잡을 수 있는데도 귀를 지켰습니다. 지금 이쪽 끊어서요. 네. 이렇게 끊어서 이을 때 이렇게 잡는 거. 너무 실속이 없을까요? 근데 지금은 여기 빵 따내 봐야 네. 흙이 예를 들어서 이쪽 어딘가 지키면 두 점을 제압하면 네. 이 세력을 어디 쓸 데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지금은 실전처럼 두고 이쪽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게 가장 평범하고도 보편적인 진행으로 보입니다. 네. 붙이는 것도 예, 있죠. 이쪽을 두면은 있고 저 치면은 호구를 치고 단수 치면 이어서 A와 B죠. 여길 두면은 좌변을 두면 되겠고요. 이렇게나 이렇게 두면 되겠고 반대로 혹이 이쪽을 두면은 그때는 이제 이 한 점을 끊어잡을 수가 있으니까요. 포석은 스미레 초단이 잘 짜서 좀 괜찮은 흐름으로 생각은 되는데 이제부터가 숙제죠. 이제부터 이제 서봉수 구단이 온갖 이제 그 강호에서 갈고 닦은 네. 모든 잡초식, 괴초식이 다 나올 텐데. 그렇습니다. 스미레 초단도 힘이 있지만 서봉수 구단의 바둑은 또 하나의 장르인 것 같거든요. 그렇죠. 서봉수 구단 같은 스타일이 네. 거의 드물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잡초류라는 별명도 있고 야전사령관이라는 네, 야전사령관도 가장 유명하고요. 또 홀로 유일하게 일본 유학 안 가고 토종바둑이라고도 네, 그래서 이제 볼 수 있죠. 네, 토종바둑 뭐 된장바둑 있었고요. 네. 네. 당시를 보면 일본 유학파들이 계속 휩쓸고 있을 때 유일한 토종바둑으로 정상을 차지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 조남철 선생님부터 해서 김인국 스님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조은영 국수, 뭐 하찬석 국수 네. 이런 분들이 전부 유학파 출신이잖아요. 그 자리도 아주 좋습니다. 좀 멀리 간 건 아닐까요? 이렇게 바짝 다가서야 더 네. 바짝 다가서는 건 좀 그렇고 여기까지가 인공지능이 제일 많이 둬요. 좀 덜 가는 건 느슨하다고 보는군요. 덜 가는 건 이제 경우에 따라 흙이 이렇게 두면 또 어느 정도 안형이 생기니까 네. 딱 마지노선이 여기 같아요. 여기를 많이 두더라고요. 이 형태, 이 입구자 형태는. 또 아직 귀에 흙이 살지 못했기 때문에 공격도 엿보고 있고요. 들어갑니다. 여기서부터가 이제 서봉수 구단의 진가가 네. 나오는 이제 바둑으로 가겠죠. 우선 한 칸 뛰어야 될 것 같은데 같이 뛰어나가서 바둑이 이렇게 혼란스러워지면은 서봉수 구단이 가장 잘하는 전공 과목이 나오거든요. 네. 여기서 만약에 스미레 초단이 견뎌내면 그 내공은 대단한 겁니다. 저희 또래들이 한 10대 후반대, 20대 초반대 군기반장이 서봉수 구단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서봉수 구단을 뚫어야 이제 그다음 군기반장이 이제 조은영 구단이고요. 거기까지 이제 뚫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거길 또 뚫으면 또 이창호 구단이 저 위에서 꼭대기에서 이렇게 부처님처럼 딱 앉아서 기다리고 있죠. 올라가면서 이렇게 그레이드가 나뉘어져 있는 거군요.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또 유창혁 구단도 있었고. 네. 근데 지금 저희가 이제 저희 또래가 10대 후반, 20대 초중반대 했던 거를 지금 스미레 초단은 11살에 지금 도전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속도가 빠른 겁니까? 자, 유연하게 맞받아 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아주 훌륭합니다. 군더더기가 없어요, 현재까지. 네.
여기는 흑의 하변 못 받겠죠? 받으면 이제 이쪽을 늘겠다는 뜻인 네. 거죠. 예. 그것도 뭐 일리가 있습니다. 만약에 반대로 가만히 그냥 이으면은 이 민수로 가만히 이으면 흙이 이렇게 젖혀서 머리를 슬금슬금 내밀면은 흙은 거의 살아있는 형태가 되고 머리를 내밀면서 백돌 두 점은 자연스럽게 약해지고 좌하 쪽에 있는 백돌도 흙이 나중에 좌하기 이으면 미생마가 되거든요. 지금 민 것도 좋은 판단 같아요. 받아주면 늘고 이쪽 두면 여기 한방 머리 단소 치는 게 기분이 좋죠. 네. 우선 흙도 젖혀서 중앙 쪽으로 머리를 내미는 건 괜찮을 것 같아요. 백이 이쪽이 도리우면은 좌변 흙이 너무 불편해 보입니다. 봉쇄당하면 네. 답답하죠. 살아도 좀 개운치가 않아요. 네. 지금은 나가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단수만 쳐두고 네. 귀를, 예, 이것도 집으로도 클 뿐더러 백이 사는데 큰 도움이 되고 거의 산 거죠? 거의 살았다고 봐야 되고요. 흙도 이제 여기를 막히게 되면 사활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네. 흙도 어딘가 하나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너무 잘 두는데요, 오늘. 지금 서봉수 구단 모니터를 앞에 두고 대국하고 있을 텐데 여기까지는 좀 극적이면서 두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뭔 꼬마가 이렇게 잘 두나 이제. 아마 서봉수 구단이 지도기 말고 11살, 12살, 우리 나이로 5학년인 거죠? 5학년 그렇죠. 네. 아이하고 코선으로 바둑을 해본 경험이 아마도 없을 것 같거든요. 5학년 프로를 저희가 본 적이 없으니까. 그렇죠. 네. 이제 예전에 서봉수 구단이 70년도쯤에 입단을 했는데 입단을 하자마자 명인전 본선 바로 진입, 그 다음에 네. 올랐죠. 그 다음에 바로 타이틀을 땄어요. 조남철 선생님한테. 네. 그때 조남철 구단이 했던 유명한 이야기가 있어요. 서봉수, 그 당시 아마 2단으로 알고 있는데 서봉수 2단이 네. 3단만, 4단만 됐더라면 나이가 조금만 더 많았더라면 이렇게 부담스럽지가 않았을 텐데 2단에 이제 20살도 안 된 네. 예, 지금으로 치면은 완전 손잡벌이잖아요. 그렇죠. 그 당시에는 최연소 그리고 최단 기간 그리고 최저단 우승 예, 예. 기록이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조 선생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던 걸 이제 저도 이제 월간바둑이나 이런 데서 본 기억이 나는데 서봉수 구단은 오늘 더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그때 조 선생님보다 오늘이 더 부담스러울 것 같습니다. 네, 심정을 충분히 헤아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초반은 백이 잘 타게 하고 있는데요. 스미레 초단이 이제 좌변에서 첫 번째 난관을 만났습니다. 3경기 1국 승부처입니다. 잠시 후에 함께 하시죠. 스미레 초단 대 서봉수 구단의 첫 번째 대국입니다. 하변을 나가질 않고 기세인가요? 단수를 쳤는데요. 아, 여기 막으면 끊겠다는 뜻이죠? 네. 여기 또 나와 끊는 게 있으니까요. 당장 이어야 된다는 뜻인 것 같고요. 이런 데 이으면 네. 이제 그때 두면 된다. 그런 뜻이기도 하고 또 반대로 이쪽 나와 끊는 건 조금 어렵겠죠. 그래도 당장은. 흙도 여길 끊어서 될 수 있는 싸움이 된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네. 서봉수 구단도 서봉수 구단의 바둑을 뭐 한마디로 정의할 수는 없겠지만 기백이 없는 바둑, 그 서봉수 구단의 바둑은
상상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좀 넘어지고 다치고 피를 흘려도 다시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자리에서는 절대 이런 자리 말고도 어지간하면 굴복을 당하고 그런 스타일은 아니에요. 일단 한 대 얻어 맞더라도 들이대는 스타일이에요. 그렇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하변을 지키지 않고, 하변이 사실 크긴 커요. 막으면은 흙이 그냥 살 수는 없는 형태이기 때문에. 아니, 물론 뭐 살 수야 있긴 있겠죠. 뭐 젖히는 것까지 다 해야 될까요? 젖히는 거, 젖히고 호구치고 배기 바깥쪽 두면은 살 수는 물론 있겠지만, 살기야 살겠지만, 이런 데 두면 살기야 살겠지만, 바깥쪽이 또 위태위태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들여다봤다는 것은 좌변 둘 시간은 없다는 거군요. 좌변의 백도를 무겁게 만들어두고 여기 뛰겠다는 얘기인가요? 이도를 공격을 함으로써 이 불리한 바둑을 좀 복잡하게 만들어가겠다. 이제 그런 의도로 보입니다. 서봉수 구단 1화 중에 엄청나게 재밌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게 지금 세월이 수십 년 지나서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서봉수 구단이 명인을 땄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한국 그 당시 한국일보 명인전이에요. 그래서 이제 서봉수 구단하고 일본의 조치용 구단하고 대국을 붙이려고. 네. 근데 대국을 붙일 때는 보통 대국자들한테 의향을 물어보잖아요. 그렇죠. 특별 대국이니까. 네. 근데 먼저 붙여놓고 나중에 본인한테 연락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서봉수 구단이 너무 잘못됐는데요. 네, 서봉수 구단이 이제 나는 안 두겠다. 네.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시절이 이제 어떤 시절입니까? 요즘 같은 시절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서봉수 구단이 어디 끌려가셨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조치훈 구단은 어느 정도 위치라고 볼 수 있었을까요? 그 당시에는 1인자는 아니고 네. 일본에서 가장 두각을 나타내는 천재기사. 한국에서 온 일본에서 가장 잘 나가는 천재기사. 이제 그 정도 급이었죠. 이렇게 무겁게 만들어두고 두 칸을 띄어서 이제 상변 쪽을 받으면 뭐 이렇게 좌변에 있는 백도를 압박을 하겠다는 뜻이고 좀 부드럽게 압박을 하려면 이렇게 붙이고 아예 이것까지 다 해버릴까요? 상변 끝까지 받을 수 있느냐 물어보는 거군요. 뭐 이런 식으로 두터움을 쌓으면서 압박을 할 겁니다. 한 50년 지났으니까 이 정도 얘기는 해도 되겠죠. 서봉수 구단한테 직접 들은 얘기라. 뭐 지금이야 허허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당시에는 좀 많이 살벌했네요. 피 끓는 청춘이라 이제. 서봉수 구단을 말해주는 아주 유명한 일화 중에 하나예요. 서봉수 구단은 지금도 싫은 거 싫다고 표현하는 편 아닐까요? 그런 스타일이죠. 네. 그리고 또 약간 독설가? 네. 독설가 스타일이에요. 네. 서봉수 구단이야말로 스미레 초단을 보면서 바둑은 좀 어렸을 때 시작했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지 않을까요? 서봉수 구단이 제가 알고 있기로 중학교 시절에 바둑을 배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서봉수 구단의 자서전 같은 게 나오잖아요. 월간 바둑 보면. 서봉수 인생의 바둑 인생에서. 학교 안 다니고 기원으로 출근을 했다는 얘기가 있고요. 뭐 내기 바둑도 수없이 뒀었고요. 그래서 이제 중학교 때 배워서 고등학생 때 입단을 해서 입단하자마자 이제 출세 가도를 달린 거죠. 네. 그 당시에 이제 서봉수 구단이 이제 타이틀을 따고 조은영 구단은 일본에서 역시 천재기사였는데 군 복무 문제로 이제 한국으로 귀국을 할 당시에요. 그렇죠. 서봉수 구단이 명인을 따고 들어왔죠. 여전히 지금 힘을 기르고 있고 스미레 초단 여기를 끼워 이은 것은 다음에 행마가 이제 좌변의 백도를 탈출을 하겠다는 뜻 같습니다. 상변을 만약에 단수를 치거나 한다면 이제는 여기 씌움 당하면은 숨이 쾅 숨쉬기가 거북할 것 같은데 지금은 아마도 이쪽을 아마 이만치 둬서 도망가려고 할 겁니다. 탈출은 하더라도 공격은 계속 이어질 것 같은데요. 계속 겨냥하고 있겠죠. 네. 흙이 바쁘잖아요, 사실. 좀 하변도 한번 둬야 되는데 네.
집도 그렇게 많지도 않고 우상기에 뭐한 10집이 채안 되는 집이 있고 나머지는 별로 없잖아요, 여기에. 물론 100도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네. 우하기에 10집, 10몇 집 정도 집이 있고 상변 쪽에도 이제 어지간히 집을 만들었기 때문에 확정가는 그래도 흙보다는 백이 많은 형국입니다. 일단 지키면서 베개 두칸 사이를 노리고 네,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여기를 붙이고 치받아서 끊는 수를 노리겠다라는 뜻이거든요, 네. 이거를. 근데 100도 좀 강하게 둔다면 이렇게 단수 쳐서 버티는 것도 생각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억지로 끊으려면 이거를 해야 되는데 여기를 단수 치고 이쪽을 나오고 받으면 여기 나오는 것도 또 껄끄럽고요. 네. 중앙 쪽을 또 백이 늘거나 해도 또 껄끄럽기도 하고 좌상 쪽도 한칸 띄고 뭐 입구자 하고 하면 흙도 아직 미생이라 흙도 자신 있게 이렇게 붙이고 끊고 싸울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 같으면 못 두는데 서봉수 구단이라면 그래도 근데 만약에 수가 보이면 결행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예. 그렇다면 백이 단수 치는데 먼저 용기가 필요할 것 같고요. 네. 아, 백은 아 이것도 괜찮네요. 이게 왜 괜찮냐 하면 이제는 끊기더라도 이 안에서 살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네. 붙이고 뭐 이런 데 둬가지고 여기 젖히고 늘거나 하면은 완벽하게 살았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흙도 단점이 꽤 많기 때문에 거의 살았다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늘어서 계속 중앙을 두텁게 하고 있긴 하지만 백이 이쪽을 받아주면 공격을 할 데가 별로 없어요. 이 두터움을 활용할 곳이 별로 없습니다. 스미레 초단이 여기 딱 날일자가 네. 아주 뭐랄까 노예한 수법이에요. 집도 챙기면서 네. 본인한테 도움도 되고 상대방 흙돌의 안형도 뺏으면서 아직까지는 거의 완벽에 가깝게 잘 두고 있습니다. 네. 백을 계속 공격하려면 네. 안형을 없애야 하는데, 그러기에는 자리가 워낙 좁고요. 네, 그렇습니다. 선흥국 구단이 이 대국을 지켜보고 있으면서 네. 뿌듯하게 미소를 지을 것 같아요. 형도 좀 당해봐. 그래도 바로 끝내요. 문제는 이제 이런 데 나갈 때가 엄청나게 껄끄럽거든요. 네. 이런 데 단수치고 이렇게 빈삼각해야 될것 같은데 이 늘면은 감당이 될까요? 이게 바로 수상한데요. 바로 걸린 거 아닙니까, 이거는? 네. 그렇다면 그냥 끊어야 될까요? 아, 여기서요? 네. 아마도 이 생각을 하고 두진 않았을 것 같긴 한데요. 이거 팻감 한 방만 있으면은 그냥 백이 절대팻감 하나만 예, 있으면 하나만 된다는 있으면, 거군요. 예. 그리고 백은 그냥 이어도 흙이 바깥쪽 받아야 되는데 거의 살아 있잖아요. 지금 여기 한집 내는 게 아, 있어서. 네. 그냥 이렇게 하고 알기 쉽게 둬도 그냥, 워낙 집이 네, 없을까요? 편안하게 꼴이 날것 같은데요. 백이. 흙이 집이 워낙 없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해볼 만한 것도 별로 없어요. 백이 얇은 곳이 예, 없습니다. 워낙에 튼튼하게 잘 지켜뒀기 네. 때문에. 야, 11살, 12살짜리 소녀가 어떻게 바둑을 아직 끝나진 않았지만 네. 현재까지는 어떻게 이렇게 완벽하게 둘 수가 있는지. 당연히 조금이라도 밀리지 않을까 싶었는데, 네. 지금은 전혀 예상 못했던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동안 예상했던 모든 게다 반대예요. 7부터요. 7부터예요. 네. 끊임없이 반대의 예상만 하고 있습니다. 자, 우직하게 끊어갑니다. 근데 이게 너무 우직해 보여가지고 이게 여기 나올 때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이렇게 받으면 두 점이 잡혀서 안 되고 예. 이렇게 있거나 이게 빈삼각해야 되는데 이게 모양이 조남철 선생님 바둑은 모냥이라고 그랬는데 이 네. 모냥이 완전 무너져 버렸잖아요 지금. 서봉수 구단은 미학 이런 거 별로 인정 안 하지 아 않나요? 인정은 안 하는데 이건 네. 근데 아무리 인정을 안 해도
아무리 인정을 안 해도 이거는 완전 무너져 버렸거든요. 서봉수 구단이 제일 좋아하는 기사가 미학 오답계 구단이에요. 왜 좋아하죠? 응시배 결승전에서 아, 해줬기 때문에. 마지막에 요즘에 인공지능으로 돌려보면 이제 99.9까지 갔었던 것 같았는데 네. 그거를 뒤집어서 이제 서봉수 구단이 40만 달러를 꿀꺽하셨죠. 그렇습니다. 일본 기사와의 대결에서 가장 그 대국은 손에 꼽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때 2대2였는데 마지막 네. 5국에서 초반에 한 50수 두니까 바둑이 끝나버렸어요. 도저히 이길 수가 없었는데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잡초 서봉수 구단의 엄청난 반격이 시작되면서 바둑 역사상 최고의 역전승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래서 좋아한다고 말씀을 아니, 하셨군요. 당연히 좋아하겠죠. 40만 달러면은 그 당시에 강남의 아파트가 몇 채인지 모르겠네. 너무 실존적인데요. 자, 백이 여기 두니까 그게 또 여기 간격이 걱정이 돼서 입구자를 했거든요. 예. 공배잖아요. 백은 또 입구자에서 또 약간이라도 도움이 되고. 그 바둑이 생각나는데요. 오답계 구단하고 둔 오국이 생각나는데 뭐그 정도까지 나쁘진 않지만 그 정도까지 나쁘진 않지만 꽤 나쁘긴 합니다. 지금 현재 상황이. 그렇습니다. 지금 흑은 믿어볼 수 있을 만한 곳이 중앙 세력밖에 없습니다. 네, 이제 스밀의 초단은 네. 냉정하게 이 중앙만 잘 깎아 나가면 괜찮을 것 같아요. 우선은 하변을 한번 막고 싶은 왜 아, 탄식이 나왔을까요? 거기가 아직 지금은 못 흑이 살아있나요? 먼저 두면은 아직은 미생이구나 이게. 제가 착각한 게 예. 여기 나가는 걸 계속 생각하고 있었는데 지금 이게 이돌이 아니니까 지금 여기를 둬도 흑이 이렇게 막으면 아까랑은 좀 다르니까요. 이어져 있으면 이제 좌변에 흑돌 두 점이 위태위태해서 손 빼도 되는 거였는데 순간적으로 제가 깜빡했어요. 네, 지금 스미레 초단과 서봉수 구단의 모습이 보이고 네. 있습니다. 서봉수 구단 지금 저 대국 장소가 제가 봤을 땐 사이버오로 네. 사무실이에요. 제가 어제 저녁에 갔다 아, 왔거든요. 네. 자, 근데 지금 여기를 받고 지금 끊으니까 갑자기 심상치 않아졌는데요? 급격하게 그냥 네. 시커먼 흙이 살아났어요, 지금. 그렇다면 백이 가일수 하자마자 승률이 많이 떨어졌는데 필요 없었다는 이야기일까요? 저도 좀 찾아봐야 될것 같습니다. 아, 이게 지금 흙이 이어주면 살아있는데 여기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도요? 좌변의 사활이? 이거 한 점을 잡아서는 아, 여기 또 찝는 게 있네요. 아, 이렇게 되고 잡으러 가면은 여기 찝는 게 있어서 괜찮긴 하네요. 여기 리움은 끊어서 그거를 피하려면 없죠? 예, 네. 살아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도 붙여서. 사활은 문제없는데요. 하변이 다시 한번 변화가 일어날 것 같습니다. 흙이 끈차 백도 움직이면서 다시 어려워지겠는데요. 이걸 두고 이쪽을 치겠다는 이야기인데 단수까지 칠수 없을까요? 여기는 못칠 네. 것 같은데요. 이 패를 들어가고 따낼 때 여기가 지금 단수를 치고 다음에 찌르는 패감 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따내고 나서 완패불청을 할것 같아요. 따내고 백이 어딘가를 두더라도 만패불청을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이러고 막아요? 이 양쪽을 엮어가는 듯한 느낌은 드는데요. 어떤 관련이 있는지. 그런 느낌도 드네요. 네. 그래야 이제 이런 데 젖히는 게또 선수가 될 테니까. 늘거나 젖히거나 기타 등등이 선수가 되니까. 네. 근데 흙도 이런 데 두지 않을까요? 수상전은 모르겠어요. 그냥 하변을 젖혀서 호구치면 예. 살긴 하는데.
살긴 살것 같아요. 바깥쪽 돌때 이제 그때 이제 뛰면 살아 있으니까. 역시 위기에 몰리니까 서봉수구 다니 역시 회심의 카드를 들고 나와서 복잡하게 이제 바둑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21초단도 이렇게 움직이는 걸로 봐서는 난전을 전혀 피하지 않고 있고요. 근데 여기서 예. 만약에 중앙 단수 칠 거면 여기 막고 뭐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 같거든요. 네. 설마 이거 늘겠다는 뜻입니까, 이쪽을? 이거 잡으면 이게 선수가 되니까. 이렇게 선수하고 하변 잡으러 갈수 있을까요? 없을 것 같은데요, 근데. 잡으러 가도 일단 여기가 자체가 패고 네. 또 이런 데 늘면은 또 받아야 되는데 이 뚫리면은 백이 먼저 잡힐 것 같은데요. 근데 아무튼 뭔가 조금 이상한 것 같긴 해요. 여기 단수를 치면 만약에 이렇게 치고 나갈 거면은 굳이 이 교환을 하는 게큰 손해도 또 없다 그런 뜻인가요? 참 어렵습니다. 이 네. 바둑이 아무튼 혼돈의 시간으로 빠져들어가고 있어요. 좀 괜찮은 흐름으로 보이긴 했는데 네. 순식간에 바둑이 혼미해졌습니다. 네, 역시 움직인다는 뜻이었고요. 이제는 백도 피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전에는 상변 지키면서 좌변도 타개를 했기 때문에 스미레 초단이 실속을 잘 챙겨 놨었는데요. 하변은 어느 한쪽이 크게 망할 수도 있는 전투입니다. 지금 보니까 스미레 초단이 아까 여기 차렷한 거로는 최소한 여기 하나는 나가뒀어야 될것 같아요. 여기 막아야 되는 형태인데 네. 그때 이제 중앙을 단수 치거나 또는 반대로 단수 치거나 하는 이런 맞등이 있으니까. 근데 이게 만약에 나중에는 살아놓고 난 다음에는 여기 찌르면 또변안 받아줄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거는 좀 노련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일단 기부는 여기를 하나 돌려놓고 하고 싶잖아요, 우선. 이 포도송이를 좀 만들고 싶은 욕망이 있잖아요. 그리고 여길 늘면 아래쪽에서 백이 뭔가 할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없는지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좌변이 고스란히 들어가게 되면은 백도 조금 문제가 생기는 게 고스란히,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고스란히, 이게 고스란히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고스란히라고 보면, 네. 좌하기 백이, 다음에 여기 이런 자리를 두면 패가 되는 형태예요. 예. 이게 문제죠. 이렇게 되면. 부담이죠. 이렇게 되면. 하변에 백돌이 잡히면은, 스미레 초단에게도 조만간, 고난과 역경이 닥칠 것 같아요. 이제는 흑의 그래프가 조금씩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예 늘지도 않고 여기 한 방이 아프긴 한데 그래도 이 하변을 확실히 잡아놔야 좌하기의 백도를 노릴 수 있다라고 보는 것 네. 같습니다. 그래도 하나 늘어두는 게다 받아줘도 뭔가 백이 먼저 움직이는 거에 대한 부담감이 있었나 보네요. 그래서 하나 정도까지는 늘어도 괜찮았을 것 같은데요. 하나 정도만 늘어두고 네. 그때 밀때 하변을 제압하면 하변도 지금 이게 이렇게 제압하는 건지 여기 단수 쳐서 제압하는 건지 조사 한번 해봐야 될것 같은데요. 네. 여기 나가면 위로 깡 눌러서 이렇게 두면 축이 됩니다. 더 이상 못 도망가죠. 한 점을 빵 따내면 여기를 단수를 치고 이렇게 수를 줄이면 백이 오갈 데가 없죠. 몇수안 되네요. 예. 이 형태는 나중에 이제 백이 귀를 끊어 잡는다던가 했을 때 여기를 잇게 되면 수상전을 좀 신경을 써야 되니까 네. 그런 거를 확실하게 방어를 하려면 이 는수로 이렇게 단수 치는 게더 나았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지금 흑은, 아, 백은 여기 단수는 하나 쳐야겠죠. 다음에 한번더 두게 되면 우하기가 크게 잡히니까 흑도 일반적으로는 받아야 되는데 네. 요 좌하기를 둬야 되는 건가요? 아, 이어서. 여기까지 이었다는 건 흑은 지금 중앙 예. 백도 공격을 생각하고 있는 거네요. 그렇다고 봐야겠죠. 자, 지금 네. 들여다봤는데 만약에 이으면은 그때는 날일자에서 우변을 살리겠다라는 뜻이고 네. 이쪽을 밀게 되면은 요 미는 게또 성립이 됩니다. 다음에 단수 치는 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이제 조금 더 원활하게 빠져나갈 수가 있겠죠. 우변으로. 그래프가 한수둘 때마다 출렁출렁 거리는데, 그몇 칸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네. 좀 뭔가 흙은 뭐한 이만치 올라가야 돼요. 지금 흰색의 절반 이상 이렇게 많이 파고 들어가야 이제, 거기서 왔다 갔다 하는 건 사실 그렇게 큰 우세나 네. 이런 건 아닙니다. 네, 뭐 유리하다고 볼수 예. 없을 것 같고요. 일단 밀고 날일자에서 조금이라도 더 강하게 압박을 하면서 지금 우변을 탈출을 했습니다. 이곳에 틈이 있는 건가요? 만약에 네. 끊어두면은 이제 단수 하나 칠수 있고 또 예를 들어서 잇거나 하면은 또 여기 건너붙이는데도 노려볼 수가 있거든요. 스밀의 초단도 그 혈통이 파이터의 피가 넘쳐 흐르는 것 같아요. 완전히 인파이터인 예. 거죠? 자, 하변의 전투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스밀의 초단 전투 밀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과연 중반 이후 어떻게 될까요? 잠시 후에 함께 하시죠. 스밀의 오로 챌린지 세 번째 선수와 두는 일국입니다. 자, 서로 힘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지금 전투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흙도 아주 두텁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은데 끝까지 차단을 합니다. 쪽을 지켰다는 것은 네. 물론 이제 이한방 맞는 게 아프긴 아파요. 엄청나게 아픈데 여기를 늘었다는 것은 형세를 이제 어느 정도는 따라 붙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조금 한숨 돌려도 네. 된다라는 뜻이고요.
또 여기를 늘어둬야 될것 같아요. 그래야 이제 이 중앙에 있는 백돌 전체가 아직 미생이기 때문에 다음에 한번더 덥석 씌우면 위태위태해 보이 살기 쉽지 않을 것 네. 같은데요. 어딘가 둬야 되는데 여기를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이렇게 교환이 되면 좌하기에 있는 백돌이 아직 미생이라는 것이 백의 입장에서는 신경이 많이 쓰일 겁니다. 바둑은 초반부터 스미레 초단이 꾸준히 앞서 나가긴 했는데 네. 서봉수 구단에게도 한 번의 기회가 오니까 여지없죠. 이 승부호흡이 이 네. 승부호흡으로 수십 년을 지금 50년을 견뎌온 거 아닙니까? 서봉수 구단이. 어느 순간부터 백이 제자리 걸음 걷는 그런 느낌이에요. 왜냐, 어느 순간부터 보면은 백이 지금 집이 늘어난 데가 아무것도 없어요. 아, 그렇네요. 움직이긴 계속 움직이고 있는데. 근데 흑은 하변에 백돌을 확실하게 제압을 했고, 중앙도 하나 네. 늘어서 단점을 보강을 했고, 우변도 아직 뭐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크게 시달릴 만한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반대로 흑이 우변을 막으면 우변에서도 어느 정도의 집을 기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서봉수 구단의 동무대예요. 초반, 중반, 초기까지는 스미레 초단이 완벽했지만 그 이후로는 오히려 서봉수 구단이 더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한칸뛴 것도 저는 좋은 호흡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냥 여기 이제 다 받아주면, 다 받아주면 좀 네. 뭔가 반대로 이런 자리도 흑이 다가서게 되면 네. 날을 짜게 되면 또 받아야 되는 형태거든요. 백은 계속 공배를 두고 네, 있는 그렇죠. 거고요. 백은 집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네. 흑은 여기서 또 우변을 막게 되면 엄청난 집이 형성이 되죠. 지금 뛴 거는 스미레 초단의 좋은 호흡으로 보입니다. 이 보니까 좀 바둑이 나쁘거나 좀 시원치 않거나 하면 이걸 두고 패를 할것 같은데 네. 지금 여기를 있는 거로 보아선 붙였을 때 살려주겠다는 뜻인가요, 이렇게? 살려줘도 나중에 이제 1선 느는 것도 거의 선수일 것 같아요. 손 빼면 여기 단수 치고 또 여기 또 꽃놀이패 들어가는 게 있으니까. 네. 이렇게나 이제 여기까지가, 입구자까지도요. 입구자까지가, 예. 이렇게 됐을 때 좌변의 백돌 괜찮을까요? 예, 그래서 한번 쳐다보고 있었어요. 예. 이렇게 잡으러 갈까요? 여긴 둬야겠죠? 설마? 설마 이거 잡혔나요? 되게 일선에 붙여도 잡힐까요? 여기요? 아, 이걸 두고, 아, 그렇네요. 이걸 두면, 따내고, 막으면, 이렇게 하고, 딱두 집을 내고 살긴 사네요. 근데, 생불여사 같아요, 지금. 너무 많이 당했잖아요. 네. 살긴 살아야 되는데, 뭔가 불쾌한데요. 이것저것 많이 당하니까. 초반에는 뭔가 백의 집이 많아 보였는데, 지금에 와서 보면, 백의 집이 또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네, 흑은 하변부터 지금 좌중앙까지 조금씩이라도 집이 늘어나고 있고요. 좌변에서도 지금 거의 예. 열집 가까운 집을 지금 만들었죠. 중앙 석정 끊는 것도 남겨두고 있고. 그래프는 약간의 차이지만, 아, 아, 이것도 근데 네. 좋은 호흡이에요. 이게 제가 왜 이야기를 아, 하냐면은, 지금 한 수로 안 잡히는군요. 그렇죠. 이거를 두면은, 네. 예, 패를 하면 되니까. 만약에 단수 치면은, 우변을 또한 이만치 둬서 잡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잡을 수 있다면 그래도 제법 크죠. 네. 근데 아무튼 지금은 백이 그냥 살거나 하면은 저는 뭔가 좀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 반발을 해야 되나 그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괜찮은 승부 호흡으로 보입니다. 백이 살면 흑은 바로 우변 갔을 텐데 놓치지 않고 선공을 합니다. 스미레 구단의 아버지가 이제 나카무라 시냐 구단이에요. 아버지는 좀 바둑이 밋밋한데 스미레 초단은 네. 완전 파이터예요. 원래 기질이 그럴 수도 있겠지만 또 한국에서 공부를 하다 보면서 그런 스타일도 그렇죠. 잡히지 예, 않았을까 그럴 싶습니다. 수도 있어요. 이게 아무리 사자 새끼라고 해도 네. 이게 밀림에서 큰 아이하고 집에서 키운 사자하고는 또 네. 다르잖아요. 이게 한국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예. 좀 거친 면이 좀 있어요. 기풍이. 서봉수 구단도 공격을 당하긴 하지만 노련하게 다 요리조리 피해가네요. 확실히 서봉수 구단은 유리할 때와 불리할 때 이제 바둑을 풀어나가는 그런 능력이 일반 기사들하고는 차원이 다른 것 같습니다. 우변에서는 뭐 백이 하자는 대로 다 받아줬습니다. 예, 근데 네. 백도 이제 여기 도서 약간 늘긴 했지만 흑도 날일자 하면서 백이 는 것만치 는 것만큼은 집을 만들었고 또 완벽하게 연결을 했거든요. 계속 우세를 지켜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는 백도 자하기를 지금은 그래도 돌아가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한 네. 집을 내서 아주 큰 자리가 없기 때문에. 이겼습니다가 나오나요? 끈질기게 백을 계속 따라 붙다가 네. 한수 후수로 집을 지키는 수를 선택했습니다. 백이 뛰는 게 거의 선수이기 때문에 크긴 네. 크네요. 전 상변도 크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크긴 크네요. 자, 이제 한번 직균형을 한번 볼까요? 이 자리는 나중에 흑이 치중 가고 저 치면은 단수치고 이렇게 단수치고 따내야 돼요. 네. 네 집, 여섯 집, 열세 집이 난 거죠? 13집이 났어요. 여기가 하나 따내고, 두 집, 세 집, 네 집. 다 집이라고 보면, 17. 여기가 좀 알쏭달쏭하긴 한데, 지금 흑이 이 자리를 두게 되면 찔러야 되거든요. 그럼 흑은 이렇게 찝는 게 가능할 거예요. 그럼 백은 여길 젖히거나 해서 살아야 돼요. 네. 젖히거나 또는 늘어서. 또 여기가 또 깔끔하게 다 정리가 되는 게 흑의 입장에선 기분이 좋고요. 그렇게 되면 24, 28, 30, 36, 40집이 좀안날것 같아요. 이제 덤을 포함해야 40한 초중반 정도, 40 초반 정도 될것 같아요. 덤을 포함해서. 흑은 6, 10, 11, 12, 13, 15, 16, 17, 18, 19, 20, 한 23집 정도는 나는 것 같습니다. 여기도 한 8집은 확보가 돼 있는 거죠. 30이 넘고, 우상기도 지금 10집은 충분히 넘습니다. 이제 이 기본으로 40이 넘고, 중앙에 끊는 게 이제 반 권리가 있으니까. 네. 이미 요 정도만 세도 흑이 조금은 재미있어요. 100은 이제 이어서 상변이 약간 늘어날 수가 있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런 데를 밀었을 때다 받으면, 이런 데 들여다보면, 이렇게 하고 반발을 할 수가 있나요? 끊더라도 밀고 한번더 밀고 이렇게 하고 위로 맞고 빈축으로 해결이 되죠.
함부로 들여다보면 안 되겠네. 여기까지만 하고 위에서 눌러야 될까요? 위에서 누르거나 누르는 것도 지금 조사해봐야 될것 같은데 네. 누르는 것도 받아주지 않고 나와 끊으면은 좀 변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흙도 좀 안전하게 두려면 이만한 치 띄어야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100도 아까에 비해서 한 10여 집 이상 늘어났죠? 이러면 흙도 아까처럼 너무 느슨하게 두면 안될것 같아요. 아까 이쪽을 집을 세주지 않았을 때는 좀 느슨하게 해도 흙이 좀 괜찮아 보였는데 여기가 한 10여 집 늘어나면 흙도 좀 아까처럼 뭔가 좀 타이트한 그런 수법을 찾아야 될것 같습니다. 저희가 아까 제일 네. 궁금해했던 게 이게 선수가 되고 여길 빈 삼각을 하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형태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두는 수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제 그 얘기를 했었는데 이렇게 치받아도 살긴 사네요. 네. 치받아서 사는 데는 큰 문제는 없겠네요, 그럼. 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겠네요. 예. 네. 그거 수상한데. 바다만 주면 당연히 이득인데요. 백도 이제 여기도 겠죠. 막으면 끊어서. 서봉수 구단의 생각은 이한 칸을 띄겠다라는 의도로 보입니다. 백은 끼우겠죠? 끼워야 되는데, 네. 이런 게좀 수상쩍지 않습니까? 들여다보거나 하면. 이렇게 되면 막을 수 있겠군요. 이렇게 두고 네. 막아서, 예. 우선 좀 껄끄럽죠? 다만 이제 바둑이 나쁘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다 걱정하면서 둘순 없어요, 백은. 예. 네. 아, 그러니까 백도 사전 공작 들어갑니다. 그거는 뭐 괜찮은 것 같은데요. 바다만 주면은 그래도 네. 뭔가 요 간격이 약간이라도 도움이 되겠죠. 확실히 재능이 넘쳐요, 확실히. 이거는 이제 이걸 두면은 젖히겠다, 젖히겠단가요? 젖히고 이을 때 여기가 선수고 손을 뺄 수도 있겠습니다. 아, 차단당해도 양쪽 따로 살 수가 네. 있군요. 근데 이게 이제 이렇게 또 했다가는 끊겨서 이것도 뭔가 좀 곡소리 날것 같은데요. 네, 이렇게 되면 흙이 잡히고요. 또 그냥 위를 누르거나 또는 이런 식으로 날일 잘 둬서 넘으면 여기까지 선수를 하고 큰 자리를 둬야 될것 같습니다. 우변은 백이 뚫더라도 이쪽을 단수 치면은 잡을 때 막으면 사는 데는 문제는 없겠죠? 네. 그리고 네, 역시 받아줄 여유는 없다고 보고, 여기 단수 치는 건데 네. 어떻게 봤죠? 늘어야 되나요? 여기를요. 그리고 뛰면 끼울 때 타고 나가는 게 있어서 흙도 뭐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서봉수 구단이 요즘에 좀 시니어 바둑 리그에서 아, 성적이 안예좀 좋죠. 스타트가 두번 모두 졌죠. 네. 네, 워낙 강적을 만나기도 했고요. 좀 스트레스가 있었을 텐데 스미리한테 여기서 좀 예, 푸나요? 스미리한테 화풀이를 하는 것 같은데요. 그쪽을 근데 뚫리면 어차피 백은 몇집안늘것 이렇게 같은데요. 한칸 정도 뛸까요? 그냥 흙은 몇집날것 같진 않아요. 이렇게까지 다 지키기에는 중앙에 백의 부담이 워낙 크기 때문에 네. 이것도 연결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역시 백전노장의 서봉수 구단은 기회가 오니까
놓치질 않네요. 이제 100의 절반을 잡아먹어야 확실히 유리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은 흑이 유리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절반 이상을 지금 네. 흑이 잡아먹었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아까 그냥 바둑판 위에서 집을 헤아려 봤을 때도 100이 좋을 것 같진 않았어요. 네. 자, 이제 끝내기 들어가니까 확실히 기울어졌습니다. 이 경기는 1, 2, 3국 모두 초반에 90% 찍었거든요. 선우욱 구단과의 아, 그렇죠. 대국에서. 예, 네. 서로 반대로 찍었죠. 네. 예. 90% 찍은 사람이 역전패당하는 네. 2국, 3국은요. 90%가 뭐예요? 한 99% 정도 찍었었던 것 같았는데. 그러니까 한 가지 색깔이 아예 안 보였었거든요, 한때는. 네. 예. 그랬는데도 이제 뒤집혔었죠. 아, 요 끝내기는 꼭 익혀두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이렇게 단수치고 젖히는 사람도 많은데 이런 경우 많습니다. 예, 이렇게 하고 따내면은 이게 잡힌 돌이라 넷, 여섯, 예, 일곱 집이 나잖아요. 근데 지금처럼 두면은 100 여길 둘 때 단수 예, 100 1선 단수 칠 때 단수 치면 따내야 되는데 네 집, 다섯 집이 되죠. 두 집 차이가 납니다. 이제 어지간히 정리가 됐고요. 좌상기를 이제 정리할 시간이 된 것 같거든요. 붙여서 하는 것도 일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백에 함부로 여기를 끼워 있거나 하지는 못할 것 같거든요. 네. 물론 끼워 이어도 되긴 되겠... 어? 되긴 되겠지요가 아니고 지금 흑이 붙인 게 실수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여기서 흑이 빈 삼각밖에 없을까요? 아, 이렇게 아, 이수가 있었죠. 네. 순간적으로 깜빡했는데 그리고 나서 이렇게 받으면 되니까 저도 이렇게 전원이 네, 나갔다 들어왔다 그래요. 그래도 배운진 3단은 아직까지는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좀 덜 나가나요? 보면 이제 시니어 리그에서는 이제 대착각이 나올 때가 종종 있는데요. 네. 서봉수 구단은 그래도 그런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가끔 하는 것 같긴 해요. 아, 그런가요? 가끔 하는 것 같긴 해요. 아, 그리고 또 네. 네, 있는 것도 되긴 되네요. 건너 붙여도 이렇게 끊고 이을 때 여기 둬야 되는데. 네. 이쪽을 느는 게 있지 않습니까? 아, 사는군요. 잡으러 가려면 네. 여기 치중하라는 치중하거나 또는 이제 붙여야 되는데 여기를 찌르고 먹여쳐서 단수 치고 이렇게 아, 이을 때 이렇게 단수 치면은 오히려 백이 잡힙니다. 이어도 되긴 돼요. 안전한 길을 선택을 하네요. 백이 귀를 끊어잡을 수가 없군요. 이겼습니다를 네. 선언하네요. 예. 이걸 두고 있고 다 결정 짓습니다. 백이 살기 위해서는 여기까지 네. 다 해둬야 되거든요. 이제 이, 뭐 쓸 데는 없지만 뭐 이런 거 할 필요도 없을 것 같고 다음에 마지막 끝내기가 우변 넘어가는 게 있을 거고 좌상기 있는 것도 한 7, 8집은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중앙 끊어잡는 아, 것도 크겠네요. 중앙도 있네요. 그러면 정말 많이 이겼다라고 생각이 되면 저라면 우변을 넘어요. 좀 두터운 네. 뒷맛 좋은 자리를 가는군요. 여기가 크긴 하지만 네. 깔끔하잖아요. 흑의 입장에서는. 유리한 입장에서는 이게 훨씬 낫죠. 네. 한두 집 손해보더라도. 근데 뭐 한 열몇 집 이겼는데 한 집, 두 집 갖고 다투다가 사고 나는 케이스를 무수히 많이 봤거든요. 사소한 데다 목숨을 거는 네. 거예요, 이제. 제가 지금 집을 후다닥 세봤는데 100이 전체적으로 40집 정도 나는 것 같아요.
40집 약간 넘는 정도. 뭐 덩까지 합쳐도 아무리 넉넉하게 세줘도 쉬운 집, 예. 넉넉하게 세줘도 50여 네. 집. 흙이 여기를 넘어가게 되면은 다 받아줘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아홉 집이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18인가요? 19인가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18인지 19인지 조금 헷갈리긴 하는데. 저도 봐야 되나요? 네, 다 해봐야겠습니다. 여기를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면은 따내고 넉 집, 여덟 집,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집. 이렇게 다 당했다고 치고요. 네. 8집, 20, 24, 30, 34, 35, 36, 37, 40, 40이 약간 넘을 테고 여기가 10 하면 50이 넘고 지금 아까 여기를 잇고 중앙을 여기를 뒀으면 여기가 54세 여기도 아직 약간 어드밴티지가 흙이 있죠. 여유 있을 것 같아요. 반면 10집에서 약간 넘는 정도는 서봉수 구단이 이기는 바둑으로 보입니다. 한 12어 선어 집? 네. 흙이 끝내기 들어오면서 큰 득을 본 건 아니지만 점점 정리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승률 그래프도 올라가고 있고요. 깔끔하게 정리를 잘했죠. 서봉수 구단이. 네. 바둑이 좋을 때는 굳이 뭐 잘 두고 할 필요가 없어요. 좋을 때는 안전하게. 좋을 때는 그저 안전하게 해결하는 게 제일 좋죠. 저희들이 무수하게 많이 봤잖아요. 사고 나는 케이스를. 저도 물론 많이 네. 예, 많이 경험했고 저도 사고도 많이 났고 반대로 또 저희는 이제 죽는다라는 표현 많이 쓰잖아요. 아, 다 짐바둑 예, 이겼을 때요? 많이 사고도 쳤고 많이 네. 또 주워도 받고 그런 그 수없이 많이 이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이제 성장을 하는 거죠. 이제 스밀의 초단도 이제 그런 시행착오를 앞으로도 한 뭐 최소한 1, 2년, 2, 3년은 해야 되고 네. 더 많이 할 수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 더 오래 할 수도 있고. 선우욱 구단 이야기처럼 지금은 경험을 쌓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저희들이 마치 네. 인생을 살다 보면은 좋은 시절도 있고 나쁜 시절도 있고 사기도 좀 당해보고 그러면 성장하는 거 아니니까. 앞으로 그거, 시련을 겪을 일이 많겠죠. 이거 근데 네. 약간 조금 전원 나간 거 아닙니까? 아, 백이 나갈 수 있어요? 백이 나갈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순간적으로 딱 예, 깜빡한 것 같은데요. 그냥 따내면은 뒤로 돌려서 깔끔하게 정리하겠다는 뜻으로 지금 생각이 되는데 네. 설마 이 패하는데 목숨을 걸진 않겠죠? 예. 근데 나가는 게 있어요, 지금. 흙이 이으면? 이으면 단수를 쳐서. 아, 못 나가나요? 여기 나가면 여기 단수 치잖아요. 네. 이걸 잡으면 이렇게 석정을 잡아. 난리가 나, 예, 네. 난리가 나죠. 이게 전원이 아주 길게 나가진 않는데 순간순간 조금씩 깜빡깜빡 하니까 이게 문제예요, 이제. 응? 아, 따냈어요. 예. 나갔으면은 결국 이걸 두고 패를 결국에는 백이 이기는 그림 아닙니까? 그리고 아, 여기 두고 여기 둘 때 이렇게 또 둬야 되네요. 이렇게 지켜야 되는데 네. 안 지키면 이제 여기 끊는 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수가 나는 형태인데 지금은 이제 뒤로 물러섰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죠. 나가는 것하고 두 집 차이 정도 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네요. 중앙을 끊어 잡았기 때문에 이제 나무 끝내기는 우변과 좌상 정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좀 알쏭달쏭하죠. 이제 백도 여기가 선수고 이걸 막으면 이 우세한 사람이 또 여기서 손 뺄 수 없잖아요. 막아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제가 아까 중앙 석점 잡는 것도 물론 당연히 크긴 하지만 넘는 게 훨씬 더 깔끔할 수 있을 거다라는 얘기가 이런 뜻에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다시 한번 집을 세봐야겠네요. 여기는 흙이 권리죠? 큰 문제 없겠죠, 이렇게 돼도. 여기는 이렇게 두고, 좀 알기 쉽게 세기 위해서 찔러두고, 이렇게 되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17집. 우악이 13집. 6집. 3집, 4집. 딱 40집인가요? 17, 13, 36, 40. 여기 하나 따냈죠? 여기 하나도 따내고, 여기가 넉집으로 다 봐줬습니다. 41. 예, 6.5를 더하면 47.5. 아무리 많이 잡아줘도, 세줘도, 50집 나기가 좀 벅찬 것 같아요. 네. 흙은 여기를 따내고 막고, 백이 뭐 예를 들어 저처이었다고 가정하면은 우상기 5집에 여기는 6집이라고 봐야겠네요. 11, 17, 20, 23, 24, 25, 30, 33, 34, 40, 44, 56. 이미 흙이 꽤 여유 있는 것 같아요, 지금도. 다 알기 쉽게 다 받아주면은 반집 승부 이런 느낌은 아니고, 네. 반면 10집 정도의 차이라고 봐야겠습니다, 여전히. 그런데도 좀 따끔하네요. 더 늘어날까요? 네. 공배 연결해야 되는데 그래도 흙에게는 좀 보탬이 되니까. 여기까지 다 해도 되겠죠, 이제는? 다 하고 막으면 정리가 다 되었고요. 백은 우선 이런 데 빨리 나가야 될 것 같고. 이런 여기도 아끼 뭐 필요 없는 자리겠네요. 좌상기 잡는 게 일단 반상 최대로 보입니다. 이 정도면은 제가 아까 센 것하고 그렇게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거기가 또 뭐가 있나요? 근데 설마 이걸 여기서 설마 패는 아니겠죠? 설마 패를 하진 않겠죠? 지금 바둑 이겨 있는 네. 근데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백도 화변에 패감이 있는데요. 아, 그렇죠. 아니죠. 역시 패를 하는 건 아닌 것 같고. 패를 하는 건 네, 너무 이상하죠. 지금. 이렇게 하고 네. 여기까지 들여다보는 걸 선수를 하겠다. 그 정도 뜻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되고 맞겠다는 뜻이에요. 지금도 끼움은 여전히 패이긴 한데 우세한 입장에서 굳이 이렇게까지 할 이유는 전혀 없거든요. 떨어지는 낙엽도 피해가라고 하는 이제 말년병장들. 네, 지금 초이를 타야죠. 그수로 결승점을 찍은 것 같긴 네, 하거든요. 이제 안정권에 예. 접어들었습니다. 서봉수 구단이 방송대국을 치를 때 끝나고 인터뷰, 승자 인터뷰를 하잖아요. 그럼 정말 단답이에요. 혹시 보셨나요? 많이 봤죠. 네. 인터뷰할 때 이제 개막식, 폐막식, 시상식, 네. 승자 인터뷰할 때 늘 단답형인데 그런데 평소에는 말이 많으시거든요. 저는 걸리면 끝장나요. 같이 차를 탔는데 진해로 가는
아, 진주였죠. 네. 경남 진주로 가는 버스였는데 내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말씀도 좀 많고, 예. 네. 독설가. 있는 그대로, 네. 현상 있는 그대로를 이제 이야기하는 스타일이죠. 그래서 저한테 그때 하시던 말씀이 바둑이나 골프나 다 어렸을 때 해야 된다라고. 그 뭐 정답이죠. 네. 아, 그 손은 약간 실수 같기도 해요. 손해일까요? 그냥 늘어서 두면은 근데 뭐 이 정도는 뭐 대세에 전혀 지장 없을 테니까. 근데 원래는 흙도 이제 다 교환을 했어야 되죠, 원래는. 네, 놓쳤습니다. 근데 뭐 큰 차이는 없는 게 잡아서 이제 100집이 5집 늘어났는데 좌상기 있는 것 자체가 이미 흙집 넉집 늘어나고 100이 이렇게 끊어 잡은 것하고 비교했을 때 거의 뭐 만만치 않아요. 만만치 않을 정도로 큰 자리가 있기 때문에. 또 나중에 젖혔을 때 끝내기 크게 할 수가 있고요. 그렇죠. 예. 그런 것까지 다 이제 네. 안 세어봐도 감각적으로 알 정도죠. 네. 워낙 이제 전장에서 누빈 세월이 오래돼서 그 삼국지 보면은 그 황충 장군이 나오잖아요. 아, 5호 네. 대장군 중에 황충 장군이 있잖아요. 나이 백발을 휘날리며. 예, 백발을 휘날리며. 예. 좀 느낌 비슷한 것 같습니다. 워낙 경험이 많아서 이제 어지간한 것은 그냥 수익기 안 해도 느낌으로, 감각적으로. 이 소매 속에 칼 한 자루 있는지 없는지 그냥 네. 감각적 느낌으로 알아요. 살기를 느끼고 바로. 저는 예전에 야전사령관이라는 뜻이 좀 들판을 누비는 그런 야전이지 않을까 싶었는데 찾아보니까 지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전장을 누비는 뜻에서 야전사령관이라고 하더라고요. 감독 겸 선수예요. 네. 옛날에 백인천 감독처럼 감독 겸 선수예요. 정말 하변에서 중앙까지 다 지워질 수도 있었던 그 흙 모양이 집이 크게 났습니다. 네. 이렇게 딴엔도를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네. 이러면 참 좋아요. 프로 기사들 중에서도 네. 어떤 사람들은 이제 사석을 이렇게 눈으로 보고 세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바둑판 위에서 따낸 거를 그냥 세요. 예를 원래는 들자면, 관상 예. 위에서 세는 게 맞는 거죠. 근데 헷갈리잖아요. 아, 사실. 그렇죠. 두다 보면 헷갈리니까. 지금 이제 이 바둑은 좀 단순해서 네. 상변에 따낸 거 세 개, 좌하기 한 개, 여기 중앙에서 한 개, 두 개죠. 세 개, 여섯 개, 여기 우변까지 일곱 개 따냈고 흙은? 흙 어디서 따냈죠? 어디서? 왜 정말 안 찾아지지? 아, 이게 여기가 원래 하나 따내져 있는 상태에서 아. 백이 다시 따낸 거니까 네. 예, 하변 쪽에서. 그러니까 이래서 이제 헷갈려요. 이게 그 반상 위로 세면. 뭐 훈련이 잘 된 선수들이야 네. 별거 아니겠지만 지금은 또 상대 사석을 만지는 것이 규칙에 어긋나는 걸로 돼 있어서요. 아니, 아 바뀌었어요? 네. 아, 옛날에는 이제 좀 헤아려 볼 수가 있었는데. 옛날에는 룰에는 큰 문제는 없었죠. 네. 좀 창피해서 그렇지. 순간 좀 창피해서 그렇지. 자, 그래서 이렇게 따낸 돌이 정확하게 표시가 되면 그냥 이거 나중에 세면 돼요. 네. 반상 위에서만 세고 거기다 이제 흙이 예를 들어서 반면 15집이 많으면 6개 빼서 네. 아, 반면 9집이구나. 이렇게 세는 방법도 있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좀 촌스럽긴 하지만. 스밀의 초단은 지금 기울어져 있지만 끝내기까지 하나하나 배운다는 마음으로 네. 진행시키고 있을 것 같고요.
같으면 차이는 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지금. 지금 아까 제가 뭐 12어 서너쯤 얘기했는데 그거보다도 더 벌어진 것 같기도 해요. 흙의 두터움 때문이었을까요? 보통 이제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바둑이 좀 좋으면 저는 약간 손해보더라도 안전한 길을 찾아가거든요. 근데 서봉수 구단은 보니까 최선으로 두는 것 같아요. 요소는 조금 수상쩍은데. 단수를 치지 않고 늘어서 받았습니다. 나중에 여기 단수 치면은 잊지 못하잖아요. 네. 바로 수가 나니까. 그러면 지금 최선이 여길 둬야 돼. 아, 요렇게 두면 되는 건가요? 이렇게 두면 되네요. 그럼 한 점 잡을 때 이어서 7집 나니까. 아, 그래서 늘은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중앙 쪽에서는 지금 스미레 초단 끝내기 잘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단수 치고 이으면은 가장 이득을 많이 본 것 같습니다. 조금 추격을 했는데 근데 이 정도는 안 될 거예요. 네. 이게 미세한 바둑이었으면 아마 여기서 뒤집혔을 수도 있는데 원래 좀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이 정도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오늘 보여준 스미레 초단의 그 초반, 중반, 초위까지의 그 하변에서 전투가 일어나기 전까지의 바둑 내용은 거의 뭐 완벽에 가까울 정도로 잘 뒀고요. 서봉수 구단이 아마 뜨끔했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히려, 예. 네. 오히려 초반에 나빠졌기 때문에 서봉수 구단이 이제 마음을 다잡고 방심하지 않고 워낙 잘 두니까 이제. 5학년에 이렇게 바둑을 잘 둔다는 게 정말 보면 볼수록 신기하네요. 좀 더딘 방금 전에 어딜 둔 거죠? 단수를 여기 좀, 중앙을 늘었습니다. 네. 거의 뭐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딘 아이들은 더하기 빼기도 잘 못하잖아요. 그 너무 간 거 아니에요? 한글도 잘 모를 수도 있고. 근데 이 바둑을 5학년 나이 이렇게 잘 둔다는 게 보면 볼수록 신기하네요. 괜히 일본에서 온 천재 소녀라고 하는 게 아닌 것 네. 같습니다. 그러니까 4살 때 배웠다는 거죠? 네. 4살 때는 네. 원래 바둑돌 안 먹으면 다행이거든요. 안 먹으면 저 농담 삼아 항상 하는 얘기가 바둑돌 안 먹는 나이 정도면 배우면 된다 그러는데 4살이면 이게 배변을 못 가릴 나이잖아요. 그때 바둑을 배워서 지금 한 7년여 만에 이렇게 잘 둘 수 있다는 게 경이롭습니다. 이제는 저도 완벽한 네. 개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백이 여길 있고 찌르고 뭐 굳이 상관없는 것 같긴 하지만 이렇게 두고 여기를 두고 이건 선수였고 이름은 다 됐죠 이제.
반면 10집 이상으로 흑이 넉넉하게 여유가 있는 형세였는데요. 한번 찍어볼까요? 한번 13집 13집 좀 차이가 나면 근데 이게 집중력이 떨어져가지고 좀덜 세지게 돼요. 한 반 집 반, 막 두 집 반 요 정도까지는 열심히 세면서 잘, 예, 잘 따라가는데 10집 넘어가고 그러면 이게 집중력이 좀 상실이 되더라고요. 개갈 중요성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의욕이 없어지는 건가요? 사실 거기서는 좀 많이 뭐 한두 집씩 자주 틀려요. 그래서 저만 그런 건지 다른 사람이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서봉수 구단이 지금 골인에 거의 성공은 했지만 진땀을 흘렸을 것 같아요. 마지막까지도 끝내기 들어가기 전까지는 긴장 안 풀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아직도 안 풀고 있을 것 같아요. 긴장 풀면은 공배 메우다가도 사고 나거든요. 아, 그렇죠. 예. 유명한 이야기가 있잖아요. 예전에 유시윤 구단이 한창 일본에서 잘 나갔을 때 일본에서 가장 큰 기전이 기성전이잖아요. 네. 거기서 이제 우승을 하면은 우리 돈으로 한 5억여 원 정도가 확보가 돼요. 그리고 다음에는 저 그 하늘나라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저 500여 명의 일본 기사 중에 도전자가 올라올 때까지 도전기만 준비하면 됩니다. 그 5억의 플러스 알파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바둑을 결국은 공배메우다 역전을 당해서 졌어요. 그래서 그해에 결국 패배를 했죠. 그 대국 때문에 결국에는. 그 값어치를 한 10억 정도로 평가를 하더라고요. 일본 기사들이. 기성전 도전기에서 놓친 것을. 네. 그거 이겼으면 이제 어떻게 됐을지 모르니까. 그렇죠. 공배 하나 잘못 메워서 이제 10억이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또 플러스 승부겠네요. 또 명예는 또 어디 갑니까? 명예가 또 10억 이상이잖아요. 일본의 1인자 자리를. 그래서 마지막까지 바둑 둘 때는 끝날 때까지 상대가 돌을 거두거나 또는 개가가 끝날 때까지는 절대 방심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앞에 승리가 코앞에 있으면 마음이 붕 뜰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죠. 그리고 뭐 두근두근하기도 하고. 또 어긋난 것 같아요, 보니까. 지금 세봤더니 다시 15집으로 늘어나 있어요. 자, 끝내기 들어가고 나서는 서봉수 구단의 실수가 없었습니다. 네, 여기서 돌을 걷었습니다. 서봉수 구단의 흑불개 승리입니다.스미레 초단이 오늘도 역시 신형을 보여주면서 초반에 앞서 나갔었는데요. 네, 초반의 포석 내용은 인공지능을 토대로 아주 아주 공부가 잘 돼 있어서 초반에는 서봉수 구단을 많이 괴롭혔고요. 중반 초입 단계도 잘 뒀어요. 완벽했는데 하변 쪽에서 이제 서봉수 구단이 이제
끊으면서 네. 거기서 이제 좋은 승부호흡을 보여주면서 거기서 이제 바둑이 뒤집혔는데 그 이후로는 또 서봉수 구단의 관록과 또 정확한 끝내기가 돋보인 1국이었습니다. 네, 실전 감각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서봉수 구단도 2국, 3국에서는 좀 초반 긴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공부가 워낙 잘 돼 있어요. 초반 공부가 잘 돼 있어서 서봉수 구단도 까딱 잘못했다가는 네. 네. 선흥욱 구단처럼 1패를 당할 여지도 있습니다. 자, 스미레 오로 챌린지 이제 본격적인 승부처는 항상 중반전인 것 같은데요. 스미레 초단 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자, 내일도 스미레의 도전은 계속됩니다. 오후 1시에 찾아옵니다. 시청 많이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